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요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 네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 그것도 속눈썹 파마도 해보시고 선생님. 이거 속눈썹 붙였어요. 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제자들의 삶, 일반 사람들은 신이니까라고 이렇게 칭칭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어서 우리도 때 되면 배고프고, 그렇지. 우리도 때 되면 이쁜 거 보면 사고도 싶고, 시간이 없으신 거잖아.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무속을 들어오기 전에 생활과, 네. 무속을 들어오니까 이 간추린 생활이 있잖아.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가는 거야. 그 전에 일에 쫓겨서, 내가 이제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일에 쫓겨서, 그때는 애기여서, 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의 일인 줄 알았어. 네.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덧 나이를 먹었어요. 15년이 지나서. 근데 주변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삶이 별거 아니네. 인생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 50이 될까? 그랬어.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신을 받고 와서 신령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개인상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누릴 거를 못 누린 게 많아요. 이 신제자들은 그걸 못 누려요. 이 신제자들도 불쌍한 게 뭐냐면 활기차고 어쩌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지만 사실 이 신의 길을 접어들기 전에 힘든 일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거든 사실은. 뭔가 풍파가 그냥 쓰나미로 오셔가지고 이 아픔 저 아픔 힘든 시절을 겪고 이렇게 신의 길을 입문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이 없어. 근데 내가 요즘 들어서 바꾼 거는 아 일도 중요한데, 네. 나도 좀 힐링 좀 해야 되겠다 일반 사람처럼. 응? 나도 바닷가도 구경하고 맛있는 거 봉사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 봉사를 하는 건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네. 난 내 딸 때문에. 왜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무당이 됐는데 가능하면 나쁜 짓 안 하려고. 나도 욕심이 이만큼 올라올 때 있어. 자식을 위해서 봉사한다. 응. 이만큼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 예, 예. 근데 그 무게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실제로 눈에서 본 게 있었어. 내가 진짜야. 한 500이면 되겠어. 근데 내 욕심이 한 800을 내렸다. 아, 이제 국값으로? 그렇지. 내가 피해서. 예, 예. 내가 개를 지었다고 그랬잖아. 다 망해갖고. 맞아요,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욕심이 딱 생긴 거야. 그랬더니 그게 깨졌지. 깨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신벌점으로 와요. 예. 그 일이 깨지잖아요. 네. 안 해도 되는 일을 잡았거나, 네가 욕심을 부렸거나.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그때 이후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랬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게 없더라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내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무당인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당길을 접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딸 사주를 봤어요. 예, 예. 걔도 신가문이더라고. 아,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억장 소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억장. 예.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착하게 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난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나 일신보다는 부모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고, 네. 그 자손이 살아가면서 나처럼 힘든 바람을 맞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건 거야, 제자로서. 그래서 내 새끼 잘 되라고는 못 빌어, 사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성하게 살아서 내 업장 소멸도 하고, 예. 우리 아름이가. 아, 따님 이름이 아름. 아름이에요. 이쁘다. 얘가 이제 공학도인데, 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우리 딸이, 아름이가 좋은 배우자 만나 평범하게 살았으면 싶어. 바람 없이. 그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이시겠다. 바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짓 안 하고, 국값도 가능하면 내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아버지가 69에 이제 70에도 우리 신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 네. 내가 어려서. 예예. 예. 근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워요. 근데 내가 이제 신으로 모시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그때 시절을 돌아가서 내가 20살 30대를 돌아갔을 적에 내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1살. 그랬기 때문에 하면 지금 만약에 아파 계시 누워 계시면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내가 갑옷 딸래 뺏을 내 사람도 잘할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나이가 흘러가서 돌아가셔서 20년 세월이 지나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죽음의 길이라는 게 멀지 않았구나. 욕심낼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내가 그 전에 신받기
그 전 시절로 가서 일반 사람 하는 것처럼 네. 방송만 안 하면 된다. 방송 안 하고 이쁜 것도 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제가 이제 이게 신의 욕심이 좀 많잖아요. 인간 욕심이 많아 내가.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부산을 그렇게 내려가고 작년부터 계획했는데 거기 있는 신도들도 너무 귀한 거야. 여기 있는 신도도 귀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얼굴 한번 보면 힐링이 된다는 거지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보면 그 진심이 있어요. 그쪽에는 난 너무 감동받았잖아. 고구마 감자 네. 부어갖고 오세요. 부어갖고 따끈따끈 이렇게 팩에 넣어서 그렇게 오신데 그 마음을 내가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인연이 너무 감사한 거야. 거길 내려가서 해외에 있는 구독자들한테 왜 인사 안 하시죠? 해외는 다음 주에 또 일본 들어가시잖아요. 네네. 잠깐 내가 해외는 해외파는 왜 빼시죠?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 미안해요. 외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해서 여하튼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거기에서도 내가 기쁨을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상을 놓고 볼 적에 이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 무서워요 어째요 저째요 하는데 같은 인간이에요. 따뜻한 마음도 있고 이제 뭐 보이기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 엄마를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리고 유년 시절에 이 먹지 못한 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못 먹었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래. 우리 동자 동네 애기가 죽었어요. 왜요, 선생님? 뛰어가지고 언니 오빠가 죽어서 아빠가 교표를 잡고 있다가 돌아 이게 휙가다 가셨대. 아 선생님 친 언니 오빠가. 네네. 그래서 지금 동자 동네로 와 있어요, 애기들이. 신으로.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엄마하고 이혼을 하셔서. 아빠가 방황을 하셨나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서 커? 작은 집에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큰 집으로 내려가게 됐어. 네네. 그 유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좀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나는 눈칫밥을 드셨던 거야? 아니지. 밥을 안 줘. 막 그랬어. 어린 시절이 그랬어. 제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나처럼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이 좀 따뜻하면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걸. 인간인 녹수 부인당 말고 네.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요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 내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 그것도 속눈썹 하나 내보시고 선생님. 이거 속눈썹 붙였어요. 아 그래요? 성이 됐어. 아유 큰맘 먹으셨네요. 속눈썹 이렇게 했잖아. 왜냐면 원래 길었는데 눈썹이 다 빠지고 없는 거야. 근데 더우니까 더위를 맞으니까 화장을 못해요 눈화장을. 근데 보니까 누가 한걸 봤어요. 네. 너무 뚜렷해 보이는 거야.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시간을 내셨대? 눈이 뜨는 게 힘들어요. 선생님 다 해보고 가세요. 아, 가죠 가시래.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일반 사람하고 틀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 나 네. 하나 틀린 거 남이 안 하는 짓 하잖아. 영임을 모시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선생님 그것도 복이십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령님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며 어떻게 선생님 좋아한다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겠어. 그렇게 고구마 감자를 캐가지고 들고 선생님을 찾아뵙겠다고 부산에서 훈수 막 있잖아 보내주고 있잖아. 그런 작은 거에 나는 행복이 있더란 얘기를. 그래서 나름 행복해요 지금 신령님을 보는 거에 있어서.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의 삶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하고 있어. 하세요 선생님. 하고 이제 이것도 좀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쁜 옷도 입으시고. 그래서 맨날 한복 입고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쁜 옷 더 나이 먹으면 못 입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내 인생을 조금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삶은 똑같다. 단 내가 많은 거를 감수를 하고 카운셀링 역할을 하니까 카운셀링 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시간들이었다.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일반 사람이랑 똑같다. 항상 24시간 신령님이 몸주에 계시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같은 인간이라는 거. 이렇게, 왜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날이 밝거든요. 막 몰려와 자기네 응원할 것 때문에. 저희도 매달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선생님. 근데 해가 지면 제자는 외로워요. 쓸쓸하거든. 누가 의논공론 할 사람들이 없어. 그래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기대했는데 선생님은 기댈 분이 신령님들밖에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는 나를 많이 줄였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줄여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은 허락해 주시거든. 방종은 허락을 안 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느 범주에서 그동안은 너무 실력의 길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뭘 했나라고 보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는 뭘 했어요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멋지게 가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간혹 선생님을 뵈면,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막 너무 하실 필요 없는데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선생님 진심이라는 걸 사실 저는 여러분 이제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가시고, 없는 사람들 끝까지 챙겨주시고, 어떻게든 구제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려고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아니까 남을 저는 눈 의식 안 해요. 저는 이런 주의예요. 없음을 없는 대로 해서 그 사람이 커서 괜찮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들 제대로 많이 잘해야 돼. 내 주관은, 네.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됐잖아요. 예. 그러면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멋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내가 남들 보는 눈에 저거 가시관이야. 그랬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해서 내가 어려움이라든가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온 사람이어서 나눔이라는 거를 내 마음의 행복이에요. 여러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면 큰 부자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응? 해서 내가 많아서 뭐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해서 내 마음이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고 보면 내 새끼 복주겠지. 결론도 내 새끼야. 이게 그래서 일상을 놓고 보면 제자로서의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행복하다. 실령님을 모셔서 내가 바로 설 수도 있었고 내 인생관을 되돌아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제자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내가 누릴 것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너무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기도를 하고 살지는 않았다. 내 일신을 놓고 보면 많이 평온해졌어요. 그 개그지야 그랬거든요. 물 금전이 됐던 마음이 됐던 내 살아오는 터전이 됐던 어떤 거에서 많이 주신 게 많아서 그동안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편안하세요? 너무 선생님 다음 생에 또 이 무녀의 길을 무당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가실 생각이 진짜요? 매력 있어요. 멋있는 신이 거. 과연 두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글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음 생에는 저한테 그 기운을 아니 이 무자 무녀라는 거 네. 제가 보기 멋지게 하고 한량 직업이기도 하고요. 진짜 멋있는 직업이에요. 저는 만족이고요. 다음 세대 또 할래요? 그럼 또 하겠어요? 저요 한다니까. 아, 진짜요? 나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많은 재주를 주셔서 나눌 수도 있었고 네. 내가 인간이라면 그게 돼? 가당치도 않지. 맞아요. 응? 부적 한 장이라도 내가 거저내려줄 수 있겠느냐. 신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우리 신령님들이 내가 원하는 소원은 다 들어줬어요. 지금 정말 근데 신은 계시는 거야, 그죠? 당연히 계세요. 그러니까 일상을 놓고 보면 에너지가 네.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깨달음인 것 같아. 대표. 네. 제자의 길 들어서도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발전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제 죽음도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한 50 넘으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서 다 내려놓게 된다. 다 내려놓을 나라. 내려놓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가 온다는 거. 네. 주신 만큼 먹고 감사합니다. 건강은 최고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바람은 요즘 그래. 내가 수명이 다해서 갈 때는 자는 듯이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요. 아프지 않고. 그게 최상의 행복일 거라. 몸에다 주사바늘 안 꽂고. 왜냐면 병원에 그렇게 누워서 아파 서로가 못할 짓이어서 그러면 최상의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으라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돈 없어도 찾아와도 되죠, 선생님?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좀 길을 찾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녹수 선생님을 만나 뵐 때 무렵에 참 많이 방황하던 해였거든요. 건방 떨고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저도 이제 그 고비가 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 전화로라도 잘 살고 있지? 반듯하게 가고 있지? 구설 안 나고 가고 있지? 아니 덜렁대니까 항상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전화하세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말 못하면 용기가 없으면 문자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그 문자 다 보신다고. 네, 녹수 선생님은 댓글 차단 안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거기다가 다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시다가 연락이 가기도 할 거고, 너무 또 숨이 막히고 위중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든 끌고 데리고 가실 겁니다. 아, 선생님 어렸을 때 네. 밥도 못 먹은 얘기 들으면 씨 열받아. 아니, 그건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왜냐면 네. 내가 왜 그랬는지, 왜냐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할까봐. 네. 그런 애환이 있어서 이게 내 행복이더라는 얘기지. 남이 보는 시선.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이제 중년을 그래서? 버티고 있다 우리가. 왜냐면 없는 사람한테 밥 먹은 것을 한 그릇 줘야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소중하거든. 그래서 그 나눔이라는 게 내가 좀 행복하더라고. 예. 내 자신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야, 왜 저럴까? 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또 그럴까? 왜 저럴까? 하지만 네. 계속 할 거거든. 유튜브에서 선생님 같으신 분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김 대표는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녹수님 멋지신 분이니까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 네, 함께 울어드릴 분입니다. 네. 그 오지랖에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 그냥 안 지나가시거든. 맞아.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